12의 2절 수정 오일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오일러 예측 수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오일러 방법은 문제는 에러가 조금 크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H를 작게 하면 되지만 그러면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일러법을 수정합니다. 또는 오일러 예측 수정 방법이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일러법에서 구한 Y1을 Y1 P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Y1 이거 그림 보면은 주어진 게 X0, Y0고 요 점이 주어지면 오일러법에서 Y1을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있네요. 요겁니다. 요 만나는 점이 뭐라? X1과 만나는 점이 Y1이었죠. 그때 오일러법에서 Y1입니다. Y1, predict, 예측한 값입니다. 오일러 예측한 Y1 값은 이건데, 수정 오일러법에서는 이것을 X1일 때의 Y1 값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해서 수정합니다. 수정 값을, 진짜 X1에서 Y 값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 이거지. Y1은 Y0 플러스 H 2분의 y-0 플러스 y1p.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y1, y', 1p는 요럴 때입니다. f. 요걸 볼까요? 요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죠. 기울기죠. 요점에서 구한 기울기가 요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뭔가? X1, Y1P를 대입합니다. 그 말은 X1, Y1P, 이 점에서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FXY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점, X값은 X1이고 Y값은 Y1P죠. 그러면 값을 알 수가 있는, 기울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기울기를. 다시 조금 지워서. 자, 요 그림을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룽게쿠타법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자, X0, Y0에서 기울기를 요걸 했다. 그 만나는 점이 Y1, 오일러법에서 Y1, 그냥 그 오일러법에서 그 다음은 넘어갑니다. 이걸로 해서 다음 넘어가는데, 이거는 이것이 하는 게 아니고, 요 기울기는 구했죠. 요 기울기를 구했으면, Y1, 요거, 2분의 Y0 플러스 Y1,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평균을 합니다. 2분의. 요거죠. 그 평균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요거. 그 평균 기울기로 쫙 긋습니다. 이 평균 기울기랑 이거와 이거의 중간 값이겠죠. 올로 딱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는 점이 y1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y1. 이거 진짜 y1 값입니다. 수정된 y1. 앞에와 다르죠. 오일러법과. 네. 이렇게 해서 기울기는 요걸 나타내고요. 뭐좀 지울게요. 다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설명 다 끝났고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보면은 그림에 다잘 표시되어 있죠. 즉, 요 기울기라는 것은 에서 구한 y1 요기고요. 그 다음에 요 y1 것은 요점에서 구한 기울기 요겁니다. 대입을 하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이식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평균 기울기를 요거라 하면, 요걸 평균 기울기라 하면 y1은 이렇게 되겠죠. 앞에와 차이는 평균 기울기를 사용한다는 거, 여기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요걸 알면 룽게쿠타법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평균 기울기는 뭐를 사용해서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 앞에 거두 개를 사용한 평균 기울기를 사용해서 그 다음 값을 구한다. 그런 관점이 수정 오일러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 오일러법 알고리즘은 자, 두 단계로 나누어야 되죠. 앞에 오일러법에서 요거를 임시로 계산을 하고 요거를 대입하면 진짜 기울기, 그 다음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고,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두 개를 사용해서 평균 기울기를 계산하면 되겠죠. 평균 기울기를 알았다면 그 다음 값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일로 갑니다. 계속 반복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제 12의 수정 오일러법으로 예제 12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먼저 예측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거는 오일러법이죠. 아니, 기울기고 요게 이렇게 하면은 1.8, 요게 오일러법에서는 그냥 요게 답인데 지금은 이게 아니죠. 이 점에서 x1과 그 다음 점이죠. 0, x1 0.2와 요 값을 사용 0.2와 요걸 사용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이 기울기와 원래 기울기 요거네요. 두 개의 평균을 합니다. 하면은 0 요렇게 돼서 이걸 사용해서 y1은 y0 플러스 이렇게 하면 요걸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 1.8064. 앞에서 오일러 부분은 1.8이라 했죠. 지금은 1.8064가 되네요. 예, 그 다음은 x2 0.4일 때 우리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측값을 계산해야죠. 그러면 x1, y1에서의 기울기를 먼저 계산하면 기울기 x1이 0.2, y1은 앞에서 계산한 대입하면 이런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고, 따라서 우리 예측값을 계산합니다. y의 예측값. 그럼 요거는 y는 h. 근데 요거는 여기서 계산한 거죠. 요 부분은 여기서 다 계산했으니까 그대로. 요거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예측값은 이거고요. 이 값을 사용해서 즉 x2가 0.4죠. 0.4와 1.6, 여기 0.4와 1.6에 오면은 여기에서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있겠고, 이제 이 기울기와 요 기울기의 평균하면 되겠죠. 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평균 기울기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그다음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x7 있고 0.6일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자, 근데 이 문제는 0.6일 때, 그래서 구한 값은 1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계산을 많이 해봤습니다. 1까지. 여기까지 구한 것이 수정, 요게 되겠고요. 좀더 해본 게 이겁니다. 엄밀해고요. 수정 오일러법이고요. 오차를 비교해보면, 오일러법으로 구한 것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0.6일 때를 보면은 이 경우에 마이너스 0.06%니까 0.0006이죠. 이 정도.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이렇고. 따라서 오일러법에서 구한 상대 오차는 1.14%인데 0.06%면 이건 뭐 무지 차이가 나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오일러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정 오일러법 또는 뒤에 다음에 나오는 룬게 쿠타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오차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 오일러법, 이 수정 오일러법은 기본적으로 오일러법에서 그다음 수정 오일러법 개념은 알겠죠? 한번 수정했다. 이상으로 수정 오일러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